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소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립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삶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렬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521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521장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기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심정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을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고난 주간 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로 변해 버린 것을 보고 분노하시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두 아들의 비유나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 모두가 같은 내용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주문한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1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여졌으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경 속에서 지금 이 혼인잔치 비유를 그들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 예식은 최고로 경사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가정의 경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의 축제로 치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더욱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는 누구의 혼인잔치입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혼인잔치보다도 얼마나 더 화려하고 장엄하고 풍성한 잔치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하나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거절하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5절째로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참 무관심한 자들이죠. 누가복음은 이들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가보야 하겠으나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오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그리를 결의를 샀음에 내가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하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가지 않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거절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않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타당한 말이에요. 일리가 있습니다. 뭐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이유가 오기 싫어서도 아니고 놀러 갔거나 또 일부러 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유들이 있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사서 그 소를 테스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장가 갔기 때문에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갈 수 없다고 그냥 냉정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가 가지 못함으로 양해해달라 그렇게 하고 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한 대로 카피라이트 이만재 씨가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싫어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77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체려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는 고리타분해서 그리고 뭐 형제, 자매, 뭐 집사, 장로의 훈련 호칭을 듣기 싫어서 헌금 내기 싫어서 돈 내라고 하니까 또 너무 시끄러워서 또 그중에는 정말 엉터리 목사들이 많아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것은 여러분 다 이유가 됩니까? 뭐 교회 가기 싫은 이유도 많겠지만 또 교회 가야 할 이유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이유도 많겠지만 또 내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그 이유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 하는가 가지 않아야 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믿지 말아야 하는가 또 내가 혼인잔치에 왕의 혼인잔치에 가야 하는가 아니면 가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을 결정한 기준이 뭐예요? 그것을 결정한 기준은 우선순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어디에 내가 더 많은 가치와 비중을 두고 있는가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가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갔기 때문에 뭐 밭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상 바빠서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이유도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아직도 믿음으로 가는 이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지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중에 감춘 그 보화 비유를 보세요.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가다가 밭 속에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이 기회수가 아니라 그 밭 속에 감추어진 그 보화,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후에 다 소유를 팔아서 샀습니다. 자기 가진 소유보다도 그 보화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가지 못한 이들도 정말 그들이 이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밭을 샀다고 또 할 일이 있어서 바쁘다고 내가 장가 간다고 왕의 초청을 거절하겠습니까? 거절할 수가 없지요. 아마 안사를 제쳐놓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갔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며 왕이 보낸 종무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그 농부의 비유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 종들과 그의 아들까지도 잡아 죽인 자들처럼 왕을 모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누구인가? 그 당시 예수님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거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과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냥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나가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진멸시키며 선교사나 전도자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노골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절하여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것도 왕을 무시하고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도 참을 수가 없지만 왕이 보낸 종들까지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죽인 자들을 어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오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근데 둔 것이 아니고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다 멸하였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요.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절한 자들,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비유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AD 70년경에 로마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다 불살려지고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해서 왕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리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응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예수님을 배척한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실제로 그대로 행하여진 것을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예수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천국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주의 일도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에 하나님께 가서 계산할 날이 있고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달란트 비유를 통해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왕의 청함을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여서 종들에게 명하여 또 명하이를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보면 9절 10절 내용입니다. 자, 네 거리의 길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이거나 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선악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계급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처음에 청함 받지 못하다가 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전혀 뜻밖의 얻은 행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거절함으로 후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짐으로
얻은 축복이요 전혀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은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아무 구원을 얻을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신분으로 보나 자격으로 보나 또 하나님의 은약으로 보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아닌 은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종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왕이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보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고 예를 갖추어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혼인잔치에 왔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예복을 입고 들어올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입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 7장 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거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 누가 흰옷을 입고 자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린 양 보좌 앞에 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7장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자 누가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둘째로 이 예복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엄해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명하였으니 이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옷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정하고 거룩하고 홈이 없고 깨끗한 자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이 땅에 행한 선악과에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비단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악을 행하여 음행과 거짓과 불의를 일삼으며 성전인 신부인 그의 몸과 영혼을 더럽힌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치 못함으로 어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이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하고 또한 그의 행실이 옳고 깨끗해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 없지만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함으로 장차 천국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천국에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누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며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를 교훈하여 주심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며 그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 자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왕이 보낸 종들까지도 핍박하고 죽이며 대적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고,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자격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장차 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520장 Andrew.
성탄절을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복된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